용산구 후암동이 서울시 최초로 동단위 로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만큼 지역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돼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올해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후암동 로컬 기업 마을 밥상입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마을 밥상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도시락 등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로컬 기업에 채용된 전업주부들은 슈퍼우먼이 된 기분입니다. 전업주부로서 한 20년 가까이 살림만 했어요. 집에서 살림도 밖에서 일도 원더우먼으로 잘하실 거라고 우리 엄마는 최고라고 항상 응원해 줍니다. 후암동 로컬 기업엔 지역 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투어 코스를 기획하고 있는 해설사와 재봉틀로 수공업 제품을 제작 판매 예정인 공방도 있습니다. 각 사업별 목표는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찾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간에 최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후암동 로컬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총 16명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은 앞으로 근로자 10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유동에 지금 사시는 분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0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지역 주민 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텁바위와 남산을 형상화한 마을 브랜드를 내세워 서울시 최초로 동로컬 기업을 만든 용산구 후암동. 내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 등으로 인증받아 로컬 기업의 경제 자립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